오늘 어디 가는 거지? 오늘도 거기 조달청하고 콜라보 촬영하는 거야. 근데 오늘도 청장님께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 제품을 소개해 주실 건데 지금 그 회사 만나러 가는 거지. 나 궁금한 거였는데 조달청은 뭐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늘 만날 기업 포함해서 되게 좋은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런 회사에게 첫 구매자 되어주기도 하고 또 국가 판례라는 공신력을 활용해서 팔로 개척을 하는데 힘을 덜 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엄청 좋은 회사네. 그치? 그치. 그리고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 조달 경진 대회라고 있는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보상하는 대회요. 그 제품과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그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구매 의지를 다 함께 높이기 위한 행사래. 오늘 만날 회사도 그 행사에서 상 받았어? 그럼 그럼. 그리고 또 G-PASS 기업 제도라고 있는데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해외 거점 국가 정보 제공 아니면 바이오 상담 연결 아니면 또 뭐 해외 전시회 참가 등등등 그런 거에 지원해주는 그런 거래. 확실히 G-PASS 기업들을 진짜 기억할 만한 기업들인 것 같아. 난 공부 진짜 많이 했나 봐. 그치 그치. 뭐 물론 한국에서 혁신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기업들을 뽑아서 지원해주는 조달청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의 김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권 의뢰! 조달청의 의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한민국 혁신 제품을 만드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 제품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건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조업권 의뢰! 제조업권 의뢰! 그래! 팔로 개척이 좀 힘든 혁신 제품을 네. 공공기관에서 첫 구매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거 나왔는데 이거 민간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군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119. 119 그런 데서 쓰는 건데 그럼 정부에서 먼저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넷센텍은 영업부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업팀장이 돼서 나왔어요. 와. 네. 그러면 이제 119라고 네. 써있는데 네. 진짜 이거 경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넬 조엘도 이제 드론 쓰시잖아요. 그 드론하고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드론이거든요. 특수 드론. 다넬 조엘이 쓰는 드론은 그냥 촬영만 하고 이거 멀리서 찍고 이런 건데 이것은 누가 사람이 있는지 경찰이 났을 때 그냥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모니터링 하고 하는 거니까 특수하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군요. 그렇죠. 특히 군에서는 이거를 중국산 제품 드론을 못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체 암호 알고리즘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그것을 도청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카메라 여러 개예요? 카메라가 이제 줌 기능이 있어요. 멀리서 있는 거 땡겨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잔불이 있는지 다른 데에서 또 사람이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걸 줌으로 땡겨서 보고 또 야간에도 체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혁신과의 의리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제품이군요. 네. 그리고 이건 또 프로펠러가 8개예요. 이거 4개잖아요. 이 2개가 고장이 나야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 정도 고장나면 그냥 운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프로펠러 수까지 이거 그렇죠, 먼저 그렇죠.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나가셔서 한번 해볼까요? 약간 챌린지 형식으로 어떻게? 저는 숨바꼭질 있지 않습니까? 숨바꼭질? 저희가 어디 가서 좀 숨어 있고 그러면 이제 청장님께서 제가 찾아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 이거를 가지고 드론을 날려갖고 저희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물 도망가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의리입니다, 의리. 그렇죠. 의리. 이게 군과
우리 기업과 그리고 조달청의 의리로운 공과 기업과 조달청을 의리! 와, 이거 대단한데? 열화상이에요. 열화상, 어. 이거 다 색깔로 보이네요. 장난 아니네요. 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어. 한 숨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네. 저희 숨어볼게요. 예, 네, 한번 저희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나 잡아봐라. 꼭 숨어라. 가시죠. 저 뒤로 좀 숨어주세요. 어떻게? 올라오실 수 있으시죠?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떨리네요. 아직까지 안, 못 찾았어. 아직까지 못 찾았어. 여기 숨어주세요. 오케이. 여기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아, 찾았대요. 찾았대. 좀 빨리 찾았어요. 그죠? 빨리 찾았네. 아유, 싱겁네. 아유. 아,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떨렸어요. 아. 약간 숨어 있는 뭔가 기분이 약간 좀 근데 잘 못 숨으시는데 이게 다 찾던데. 이거 기능이 네, 그렇게 네. 좋은 거죠. 정말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혁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을 영화 촬영장이나 드라마 촬영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쓸 수 있죠. 아, 정말 많이 많이 드론을 봤는데 정말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찾을 줄 몰랐습니다. 선장님, 네.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네. 일단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예,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와. 오, 어렵지도 않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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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은데요? 오. 와, 짱이네요. 진짜 짱이에요. 대박이다. 저희 나오게 한번. 그럴까요? 아, 좋죠. 하나, 둘, 셋. 의리! 안녕! 대한민국의 의리! 의리! 안녕! 안녕!